자, 그렇다면 이제 폭발성 캐논의 데미지를 보기 위해서 테라바이트를 한번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Oh, no. 자, 과연 와 날아가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. 적들이랑 일직선이 되게 해준 상태에서 인설트 키를 누르시면은 이런식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. 자, 이런식으로 땅을 보시면서 올라오시면은 되는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더 이런식으로 쫙쫙쫙쫙 나이스. 조금 느려졌나? 다시 한번 더 이런식으로 쫙쫙쫙쫙 나이스. 발사하면은 연사 멈추지 말고 준비하시고 3, 2, 1 발사. 아 느려졌다 확실히. 느리네. 레이저 발사. 오오오 여기까지. 히드라보다 레이저가 공속에서 빠른 것 같은데. 2 1 라이즈 발사. 오오오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이 정도면?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히드랑 레이저는 거의 비슷한지만 약간 약한 정도? 나이샷 폭발성 MG. 아 뭔가 히드라 레이저보다 살짝 아쉽긴 하죠. 히드라 레이저가 뭔가 따다다다당 하는데. 자, B11 스트라이크 포스 준비하시고요 발사! 원래 폭발성 MG? 아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커피 한잔 먹고 올게요. 아이쿠 터졌네. 여기까지 쏘쏘 준비하시고 5 4 3 2 1 세비지 발사. 오 마이 갓. 잠깐만. 아 어허. 아 이게 폭발성 캐논이지. 이거지.